이번 시간 여러분 전번 시간에 강의한 진달래꽃 김소월 씨가 밑에서 일어서 글을 댔다가 중간 부분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일어서 글을 대는 장면을 동시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헤드를 맨 앞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여기 이 버튼을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재생 버튼을 탭 하자 말자 여기 녹음 버튼을 누질러야 됩니다. 그래야 녹음이 동시 녹음이 됩니다. 화면하고 이 미리 보기 있는 글자를 읽는 겁니다. 읽는 것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자, 재생 버튼을 누르자 말자 바로 녹음 아이콘을 탭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아이콘이 뜨죠. 그러면 시작을 버튼 합니다. 그런데 시작 버튼을 하면은 정지 화면에 뜨는데, 녹음이 계속될 때에는 음성이 듣기지 않습니다. 정지하고 싶으면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밑에 맨 밑에 보면은 타임라인에 여기 보면 방금 녹음한 이미지가 여기 클립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 보면 방금 녹음한 게 들어있는지 아닌지. 자, 재생 버튼을 탭합니다. 이 시작 화면 뜨는데, 시작 화면, 화면을 탭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아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그런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저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내 눈물 흘리오리다. 정말 좋은 시입니다. 이와 같이 화면이 이로써 글을 대는 장면을 자막을 보면서 자막 화면과 맞게 동시 녹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 녹음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